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 GPT 만들기 강의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홍준서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챗 GPT를 활용해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 심플하게 보이스 GPT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강의에 앞서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은 챗 GPT가 뭔지, 파이썬 문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알면 되고 스레드도 살짝 쓸 거라서 이에 대한 지식도 가볍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먼저 같이 진행해보고 프로그램 흐름을 소개한 다음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프로젝트에 앞서 라이브러리를 몇 개 설치해야 합니다.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이고 PyTTSX3는 텍스트 투 스피치, 즉 글자를 말로 바꿔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 OpenAI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설치해야겠죠. 터미널이든 배시셸이든 편하신 데에서 아래처럼 pip install을 이용해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아닌데 앞에서 설치한 라이브러리들과의 의존성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몇 개 더 설치해줘야 합니다. 이걸 설치 안 해주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오류는 NS 스피치 드라이버에 슈퍼는 이닛이 없다 라는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PIP 인스톨로 파이 오브젝트 C를 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앞서 설치했던 파이 TTSX3 이 라이브러리 안에 드라이버라는 폴더에 접근을 했습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nsss.py라는 파일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봤더니 이 클래스 바로 아랫부분에 슈퍼.init으로 초기화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기화를 하는 부분 앞에 objc를 붙여줬더니 오류가 해결이 됐습니다. 저와 같은 오류를 겪으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AI의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API 키를 받아와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발급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openai.com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API를 눌러줍니다. 오른쪽 위에 계정을 누르면 View API Key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Create New Secret Key를 누르고 Create Secret Key를 누르면 새로운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GPT-3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코드를 복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짜기에 앞서 커다란 흐름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 영어 회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챗 GPT와 말로 상호작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말을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통해 인식하고 텍스트로 바꿔서 챗 GPT한테 전달을 해줘야겠죠. 이때 스피치 레코그니션에는 레코그나이저라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리슨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서 프롬프트라는 변수에 담아 OpenAI의 챗 GPT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럼 챗 GPT가 텍스트로 된 요청을 보고 텍스트로 응답을 반환해주면 PyTTSX3에서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꿉니다. 음성으로 변환된 챗 GPT의 대답을 speak 함수를 통해 출력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이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직접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치했던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레드를 이용할 거라서 스레딩과 타임까지 임포트 해줍니다. 그 다음 아까 복사해놨던 API 키를 붙여 넣어줍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객체를 쓸 건데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쓸 레코그나이저 객체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할 때쓸 파이 TTS-X3 객체가 있습니다. 얘네를 각각 레코그나이저와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쓸 것입니다. 이때 엔진은 초기화하고 설정을 조금 해줄 건데, get property 함수를 통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중에 보이스에는 사용 가능한 음성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약 13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중에 영어 발음이 좋고 제일 로봇 티가 안 나는 이 14번 목소리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는 음성의 속도인데 디폴트 값은 200으로 설정되어 있고 조금 빠른 것 같아서 175로 설정했습니다. 엔진과 레코그나이저는 이렇게 초기화할 건데 엔진은 매 스레드마다 생성할 거라서 나중에 이 초기화한 코드를 뒤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기 전에 유저네임과 GPT 네임을 설정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설정해 두면 챗GPT가 사용자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이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음성을 인식하는 함수를 listen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SR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서 마이크를 열고 소스 변수에 할당해 줍니다. 이후에는 소스 변수에서 음성을 받아오도록 해줄 예정입니다. 사용자에게 음성 입력을 시작하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listening이라고 출력을 하고, recognizer 객체를 이용해 사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 동안은 코드가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음성 입력이 끝나면 텍스트로 변환을 해줘야 하는데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 try 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기 위해 recognizer에 recognize를 치면 여러 가지 API가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는 구글 API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음성 인식 서비스를 이용해 입력된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된 거고 변환된 텍스트를 텍스트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음성 인식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출력을 해줍니다. 음성 인식이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예외 처리를 몇 가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인식이 제대로 안 됐거나 레코그나이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경우, 그리고 응답 관련 에러가 발생한 경우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스피크 함수는 뒤에서 만들 함수로 챗GPT의 답변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한 말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챗GPT한테 전달해주고 답변을 받는 레스폰스 함수입니다. 이 매개변수 프롬프트는 위에 리슨 함수에서 반환된 텍스트가 포함된 문자열을 전달해줄 거고, 오픈 API에 completion.create 함수를 이용해 답변을 받아옵니다. 이건 아까 봤던 오픈 AI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갔던 그 사이트에서 위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GPT-3를 사용하기 위해 텍스트 다빈치 3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리처는 0.7로 해주고 맥시멈 랭스는 256 이런 식으로 설정한 후에 여기 뷰 코드를 누르면 챗GPT에게 응답을 받아오는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복사해서 코드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복사해온 코드를 붙여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엔진은 아까 말했듯이 GPT-3를 이용하기 위해 텍스트 다빈치 3 모델을 선택하였고, 프롬프트로는 이 레스폰스 함수의 매개변수로 넘겨준 프롬프트 문자열을 넘겨줍니다. 맥스 토크는 GPT에게서 받아올 답변의 최대 길이를 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아까 복사해올 때 256으로 복사를 해왔었는데, 256으로 해놓으면 이 오픈 AI의 API를 특정 시간 동안 무료로 쓸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너무 빠르게 소진돼서 50으로 줄여놓았습니다. 템퍼리처는
GPT의 답변이 얼마나 랜덤한지를 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낮을수록 답변이 비슷하고 반복적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온 답변은 공백을 제거한 후에 반환해 줍니다. 다음은 GPT의 답변을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스피크 함수입니다. PyTTSX3의 say와 runAndWait 함수를 이용해 텍스트를 음성으로 출력하도록 합니다. runAndWait 함수는 음성이 다 출력될 때까지 다음 코드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실행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구글링을 해봤을 때이 함수만으로도 연속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안 돼서 뒤에서 스레드를 이용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만든 함수들로 대화를 주고받는 메인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음성을 PyTTSX3의 엔진이 듣고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걸 유저 인풋에 담아서 유저 인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 텍스트와 위에서 만들어 놨던 유저네임과 GPT 네임을 합쳐서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레스폰스 함수의 매개변수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GPT가 이 프롬프트에 맞는 답변을 반환해 줄 것입니다. 그 답변을 레스폰스 변수에 담고 프린트로 출력함과 동시에 스피크 함수를 이용해 음성으로도 출력하도록 합니다. 만약 유저 인풋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달라는 음성을 내보냅니다. while 문을 통해 무한 루프를 돌려주고 위에서 초기화했던 엔진 코드를 여기로 옮겨줍니다. 이후 스레드를 생성해 타겟은 메인 함수로, 그리고 이 엔진을 매개변수로 넘겨줍니다. 스레드 스타트랑 조인을 하고 실행 순서가 꼬이지 않도록 슬립을 3초 걸어줍니다. 스레드가 주가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스레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듣고 있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하이, how are you? Hey there, I'm doing well, thank you. How about you? I'm doing great too. Thanks for asking. No problem. It's always nice to hear from you. What can I do for you? I wan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to improve my English skills. Great. Let's start with a question. What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I'm currently interested in exploring the world of open source software and learning how to use it to make more efficient and user-friendly applications. I'm also interested in exploring the latest trend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방금 프로그램 실행 장면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외부로 쓰는 챗GPT와 비슷한 느낌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챗GPT를 활용한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강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및 확장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웹뷰를 구성해 AI 회화 연습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시리와 같은 보이스 어시스턴트로 만들어 다른 프로그램의 확장 프로그램이나 내장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